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은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레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데일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데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갈엘의 아들 수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 매이르되 너희는 내 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일 르홉에 이르렀고 또내 갯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배웠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보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 12명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곳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남쪽 관문인 가나안과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착을 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지가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땅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정탄꾼을 보내어 그 땅을 한번 보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정탐군을 보내고자 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아주 괜찮은 제안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리게 하자 하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놓아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성이 믿음보다 먼저 앞서게 되고 믿음의, 가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하시겠지만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성격이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떠한 어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해도 이 길로 가는 게 빠르겠다 해서 막히지 않은 이 길로 해서 이러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 일정을 넣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찬수가 오. 는 오늘은 그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날은 유독이 그 동, 어떠한 동네를 지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머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 길은 아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돌아가는데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마음 가운데 계속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래 가 보자. 늦어도 뭐 10분, 20분인데 그 길로 가 보자. 가 보면 알겠지 하고 갔는데 가는 중에 선교사님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느라고 제가 드려야 될 물건도 만나야 될 시간도 정하여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맞지 않아서 바쁘셔서 만나지 못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락이 왔고 제가 돌아가는 그 길목에 그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약속도 하지 않고 만나게 되고 늘 가지고 다녔던 그 물건들을 또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맞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갈 곳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야 할 땅, 그 땅을 위하여 무작정 짐을 쌉니다. 그리고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식솔들을 다 챙겨서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른 채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곳이 어떠한지 보고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소망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수 있고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신실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탐 요청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탐할 것을 승낙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즈,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인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경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이미 알듯이 12명의 정탁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의 보고는 갈렙과 여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열 명의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그들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보내어서 간즉그 땅이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라고 모세의 핑계를 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볼때내 계산으로 볼때 이것은 되지 않을 거다. 상황과 판단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사이즈를 재고 그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일반인이 아니라 리더십이 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 사건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되지 않을 일이라고 모세를 다시 탓하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과일을 성인 남자 두 명이 들어도 들기 힘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맞았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아낙 자손이. 더 크게 보여서 실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족을 넘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함께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열 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 일은 할수 없는 일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고 점점점 한명두명 명 전염이 되고 맙니다. 또 반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어야 합니다. 설령 이 상황에서 그들이 메뚜기 같더라도 이제껏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힘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 앞에 그들은 또 까맣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그들의 상황만을 보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메뚜기 영성은 상황 판단에만 강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향해 지적질하는 정탄꾼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견고한 성, 안악 자손, 그리고 철기 무기들, 그리고 그들은 아무 것도 광야 생활로 아무 것도 없었던 오랜 생활로 지쳐있던 그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메뚜기 같을지라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또 메뚜기 영성은 병든 상상력만 쫓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생기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꽉 짜서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한 의존입니다. 내가 할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서 화가 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 메뚜기 같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라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할때 우리가 가난한 그 가야 될 약속의 땅그 앞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들을, 어,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아는 신대원 동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사역자인 저희보다 더잘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졌다, 능력이 없다,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하냐, 소망이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아니야,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없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메뚜기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번 유치국 여름 성경학교를 3년 만에 현장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간에 그만둔 교사도 많고 또 코로나 이전에 유치국 사역을 했던 현장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한명 밖에 없어서 유치국 사, 그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비전센터도 지어지고 해서 연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함도 있었지만 비전 센터를 보면서 처음 지어진 이곳에 아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어, 정말 영화부부터 유치부까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가운데 4층까지 왔다 갔다 잘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청을 받아보니 코로나 전에 한 350에서 400명 정도 신청하던 아이들이 무려 480명이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괜히 연합으로 한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올해 유치국 사역을 했던 선생님들이, 목사님, 이거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아이들이 한명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넘어집니다. 비전센터에서 유치국 아이들이 480명, 교사들까지 가면 700명,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잘못했나? 이게 뒤로 물룰까? 이제 연합으로 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할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데 왜 저한테 연합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연합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연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찬수가 내가 한다.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될것 같아요. 하는 선생님에게,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일을 잘될수 있게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하나하나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제가 모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정말 애굽하기 원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고 교사들과 한달 내내 기도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걱정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들이 점점점 기대와 감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 안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염려와 불안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480명, 교사까지 가면 700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이 비전센터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감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7살 한 남자아이가 제게 왔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하는 제게 와서 "목사님,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면서 오늘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어요. 매일 여름 성경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관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에게 담대하라 라고 계속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메뚜기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뚜기 같고 하나님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까지 성취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 좀 놓고 싶습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 계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내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고 좌절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삶이 메뚜기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과 실망과 포기를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오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러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크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그 바뀌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 피해 의식으로 메뚜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깊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 하나님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메뚜기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 자녀된 보 하나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을 하나님 쫓아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가 뒤로 물러날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세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안전한 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뚜기 같은 하나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굳건하고 강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